자, 유통신고도 안 넣어? 나 BJK. 오늘의 먹방은 해물파전 플러스 닭도리탕 플러스 닭볶음탕 플러스 그리고 삼겹살 볶음밥이에요. 이게 좀 약간 그 어디서 시켰냐면 그 술집에서 시켰거든요. 술집인데 안주가 유명한 그런 술집에 시켰는데 오감만족 안주상회라는 곳에서 시켰습니다. 오감만족 안주상회라는 곳에서 시켰고 가격은 뭐 만 얼마씩이에요. 가격은 만 얼마씩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완전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삼겹살 볶음밥은 삼겹살 이렇게 놓는데 삼겹살 잘라줘야죠. 존말로 할 때 알람 보내라. 아 초장 듬뿍 찍은. 야 명득아 알람 좀 보내도. 보내면 얘기 좀 해줘. 보냈다고. 어쨌든 유아. 야 삼겹살 가지 마라. 해피 물결표 물결표 뀌어님 별풍선 100개 막죠 또저 다죠. 야 케이야 너 아직 1스택 남았어. 알겠어요. 그걸 다 처먹게. 아 이 손가락도 못 빨잖아. 아 파전은 젓가락으로 잘라야지. 실수할 뻔했다. 자 밥풀 여기 있던 거 여기 옆 그릇에 놔뒀습니다. 좋아요.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그 아니 일단 지금 식사시로계가 터져가지고 제가 밥을 먹는데 아이고 땅꼬맹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 예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케이 땅꼬맹이님 별풍선 1414개 막저 또저 다죠. 잠깐 뭐 입에 뭐라 넣어야지. 이건 비벼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. 아 기가 막힌다. 아 감사합니다. 알람 왔어? 좋아요. 무흔형 여기에요. 빨리 오세요. 삼겹살 볶음밥에 이렇게 막 김치도 들어가 있고 이거 존맛입니다. 예. 추워서 오고. 유튜브 친구들 안녕. 난 BJ 먹비. BJ 먹비라니요. 오늘 또 컨텐츠 있는데. 오늘은 뭔가 밥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든다. 좋아 좋아. 버거도 해드릴게요. 지금이야. 아, 좋았어요. 좋았어. 삼겹살 볶음밥.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삼겹살 볶음밥 이거 가격 얼마인지 알아요? 내가 가격이 너무 창렬이라고 할 것 같아서 못 얘기한 건데 이거 얼마 같아요 삼겹살 볶음밥? 삼겹살이 얇은 거 두 줄 들어가고 오빠 언너보세요. 밥 이렇게 돼 있는 거 얼마일 것 같아요? 야몽호님 삼복밥 12,000원 11,000원 이거 19,700원이에요 되게 비싸죠? 돼지에다 금치를 해놨나.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. 잘 먹겠습니다. 삼겹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했다. 맛있어. 근데 밥이 양념이 돼 있거든. 베이세키 오늘 1415개 안 터졌다고 오지게 여유롭네. 네. 진짜 맛있다. 무슨 양념이 이게? 김치도 이게 그냥 김치가 아니고 좀 약간 신김치 있잖아. 기가 막혀요. 중대 발표 언제 하냐고 개인 쉐이키야 전화 피말리게 하네. 다음 주요. 그냥 뭐 중대 발표라고 어그로 끌면 시청자 많이 볼 텐데 그 새하 방송에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. 그냥 삼겹살 볶음밥. 네. 789MCM님 별풍선 100개 맞죠? 789님 감사합니다. 벅 누구 따라하는 거야? 감사합니다. 벅 비윤이 햄버거님. 케이 태미야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죠. 아 태미야님 감사합니다. 미야님 별풍선 100개 막저 또저 다죠. 아 미야님 또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먹어. 버럭 하니까 맹국 안 노. 네.
제발 40원 넘기고 먹어줄래? 귀엽노. 역시 밥 먹을 때 나는 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. 형 중대 발표라고 하고 어그로민 끌면 형 귀싸대기 아래 위로 뛰어버린다. 방송 원데이 투데이냐? 저는 쓸데없는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방송 안 합니다. 아가미에 한가득 집어넣고 다음 먹을 거 손에 들고 있지 마라. 돼지이길 택한 거냐? 자, 그러면 추천 한 번씩 더 부탁드릴게요. 먹는 거 보니 배고프네. 먹는 거 보니 배고프다. 와, 근데 진짜 맛있다. 닭도리탕 국물도 먹어볼까? 우리는 오빠 못 먹을 때 살아있는 걸 느껴. 맵지 않고 딱 좋아. 누구나 좋아할 만한 너도 맛. 너도 오늘 양념 잘 됐네. 네. 맛있다. 나도 강남 사는데 월세 월급 180 받아서 월세 55 내고 보험 내고 가스세 내면 아무것도 못 먹는데 맛있게 먹어 형. 맛있게 먹으라는 거냐? 먹지 말라는 거냐? 케이는 원래 대식가인가요? 방송 때문에 많이 먹는 건가요? 어떤 여자 BJ가 저랑 사석에서 왜 그러세요? 방송 끝나고 뒷구리를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. 방송에서 컨셉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많이 드시네요. 누나가 기분 나빴어. 밥 먹는 게 죄입니까? 누구였지 그거? 해물파전 칙칙폭폭 뱅. 요새 형 보면 그냥 대리만족하면서 살고 있어. 형 맛있게 먹어. 행복해 보인다 먹을 때. 알겠어. 내가 널 위해서 최선을 그래요. 다해서 먹고 살게. 히히님 별풍선 1415개 막저 또저 다죠. 아니 이게 넣었던 거다 원래 먹는 건데 이게 뼈가 있어가지고 아이씨. K 고현규님 별풍선 1414개 막저 또저 다죠. 야 티끼니 티끼 들어라. 내려놔. 고현규님 감사합니다. 저기 외몸에 초장 발랐어요. 게이 새끼야. 닭 날개 빼. 근데 내가 요즘 잠깐만 잠깐만 내가 요즘 유튜브를 보고 먹방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좀 한단 말이야. 근데 진짜 이게 유튜브 잘 되는 사람들은 먹방 유튜브로 잘 되는 사람들은 진짜 뭐든지 먹어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진짜 많이 먹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먹는 게 좀 약간 맛있는 척하면서 먹는 게 티가 나더라. 나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모르겠다. 아니. 네. 진짜. 진짜 유튜브 잘 되는 사람들은 뭘 먹어도 진짜 맛있게 먹어. 그리고 행복해 보이고. 근데 유튜브 먹방이라고 해서 영상 찍어서 올리는데 좀 약간 억지로 먹고 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너는 그냥 오지게 잘 처먹어 개인색이야. 닭, 볶음, 탕, 닭. 케이, 태미야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죠. 다리, 뱀. 그냥 왔어요. 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죠. 오빠 방송 보면서 귀엽다고 했는데 동생이 탈모가 나고 놀려요.
잘못 아닙니다. 나는 이 닭다리의 부드러운 살도 맛있지만 뭐가 맛있냐? 그 끝에 있는 연골 있잖아요. 진짜 닭 끝에 있는 연골 안 드시는 분은 닭다리를 먹을 자격이 없어요. 드시지 마세요. 좋은 말로 할 때. 아니 그 뭐가 더 주시는 거예요. 형 때문에 9kg 쪘어 책임져 개이 새끼야. 녹아지 마라. 야 근데 무슨 먹방을 9천 명이 형 미안한데 뼈를 탈 거라는 게 아니라 형 모발을 탈모하는 거야. 김봉준도 방금 우리 엄마 안 먹는데. 형 좀 양이 많다. 아. 그냥 왔어요님 구독 감사합니다. 한 달에 방송 시간 100시간 안 되면 방송할 자격 없어. 누가 그래요? 뭐가 양이 많아 적은 거 아니냐 인식희양. 아니야 양 많아. 밥이 이게 한 세 공기쯤 되는 것 같아요. 왜 19,700원인가 했더니 밥 양이 많네. 그리고 어차피 이게 띵동 배달이란 말이야. 이거 해물파전은 집에서 한 번만 더 구워 먹으세요. 준규야 밥양은 내려가는 거 아니지? 저는 개인적으로 바삭바삭한 해물파전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건 바삭바삭하지가 않아. 그러니까 끝에만 완전 살짝 바삭바삭한 거 있잖아요. 끝에만 완전 살짝. 네. 좀 약간 그냥 왔어요. 님 별풍선 1415개 막죠 또저 다죠. 아이고 틴트 남님 구독 유튜브 감사합니다. 유튜브 친구들 이벤트 언제 할 거냐? 명득아! 일로 와봐라. 프라이팬이랑 그 가스 버너랑 식용유랑 살짝 들고 와봐. 이거 식사식사하게 터질 때까지 요 파전을 좀 약간 바삭바삭하게 구워야 되겠다. 명득 요리사 구워봐라. 내 알바는 아니잖아. 좀 가까이 온나 일로. 일로 온나 니가. 니 밥 먹었나? 그냥 아, 왔어요. 식용유 안 해도 돼. 아 그냥 왔어요 형님. 저도 감사합니다. 일일이 식혜용 못박히. 식용유 하지 말라고. 아 식용유 하지 말래. 와 이 새끼 이제 생각하면서 먹을 줄 아네 파전을 굽는다고. 어떤 거 들고 오라고. 네가 하라고. 아 이해하겠습니다. 어 수저. 아씨. 아 맞네. 내가 이거 하고 명태기 밥을 먹게 해야 되겠네. 왜냐면 지금 먹으면 살찌는데 오빠 넌 맛나게 먹어. 수저 아니에요? 이거 수저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뭐가 수인데? 그러니까 하나는 나무 숟가락이고 하나는 쇠 숟가락인데 뭐가 수인데? 이게 수저. 너 맘대로 해. 여기 국정원 구독자분 들어와 있어. 네. 수저. 수저는 젓가락 숟가락. 아 그래요? 젓가락 숟가락. 오늘 K의 쿠킹 방송. 식용유 안 함 판다고. 코킹 코킹. 좋아윤. 알로하. 알로 식용유 제한해. 안 그러면 저거 석탄 된다 키키. 뭐하라고? 전 언제 키큐 주나요 키우. 아 그냥 와주님 드릴게요. 야 니 밥 먹어라. 네. 우리도 12시 지나서 한 끼다 이 새끼야. 니 밥 먹었나? 아니요 저 조립품. 야 님 별풍선 100개 막죠 또저 다죠. 야 그냥 와주님 키큐 좀 드려. 식용유 들러요 한 그럼 다요. 식용유 벌써 안 들어오고 했는데요. 괜찮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안 태웁니다. 왜냐? 저는 뭐든 요리 잘해요. 예. 여지요. 맛있어 보이죠? 네. 맛있다고. 맛있죠? 맛있어. 좀 약간
특이한 맛나죠. 근데 매운데 형 잘 드셨네. 아 매운데 나는? 매운데? 어. 영드가 닭껍데기 만다 먹자. 아이! 저거 분명히 타서 석탄 돼서 이거 못 먹는 거 이럴 빌리자. 어, 안 꺼져 이거 잘. 아니 근데 왜 영습이 안 많아 바삭바삭해져요? 불 약하게 해라. 불 약하게 해요? 알겠습니다. 아니 바삭바삭해지지 않는데? 야 나와봐라. 뻑뻑살만 내비두고 다 먹어 명습이. 좋았어 좋았어. 고기만 먹었다. 식용유 넣으라고 했잖아 빡대 가라. 아 그래. 형 방금 존나 섹시했지? 명득이 호강하네. 그러니까 형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맞지? 네가 형이 못하는 거 말해봐라 방송에서. 말해봐라. 말해봐라. 형이 못하는 거야? 어. 닭가슴살 빼고 다 먹자 명득아. 형 배 배고 못하잖아요. 아이 잘하지 배고 요즘은. K의 방송감이라면 저거 태워서 다이어트도 못해. 연애도 못해. 414개 유도한다. 네? 운동도 안 해. 떡살 빼고 먹어줘. 근데 네? 그거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다 니도 안 하는 거 알고 있지? 니도 다 못하는 거. 다이어트. 살 쳐지는 것도 못해. 머리도 안 나. 여자도 못 만나. 모지라 기름으로 찌개 먹어야 바삭해져. 너 씨 방송 끝나고 아 해라. 다이어트 못하잖아. 머리카락 유지도 못하잖아. 형도 근데 이게 좀 약간 식으면서 굳어지는 거예요? 아니면 처음부터 딱딱해져요? 예? 기조님 별풍선 1414개 와! 퀵뷰 중. 퀵뷰 들어라. 연애랑 게임 다이어트 다 못하잖아. 시도 없는 게 못하는 건 더럽게 많네. 네. 기름이 없어서 안 바삭해진다고? 식으면서 굳어지지. 나 식으면서 굳는다고? 맞아? 네, 세상에. 타는 거 아니에요? 아, 안 타지. 좀 방송 원칙. 해봐, 이제. 해봐. 이 해서 만약에 찌그러지면 이 해물파전 만들어 없나? 서히 딱딱해지지 이 새끼야 그래. 니거기처럼. 저 보여줄게. 섹시 욕쟁남. 아 미안. 아, 형님의 자네들. 1415, 1414. 어떤 거 사요?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네요. 식사 식사네요. 처음부터 밀가루 튀김 가루 반반으로 반죽해서 하면 바삭해져요. 망각이네. 뭐 내 방송 주부들 왜 이리 많나? 됐다.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중풀이상으로 튀겨요. 태우지 말고. 아, 맨날 먹고 있어. 형 담배 좀 피우고. 형 오늘은 숨 뺄 게 없어요. 그죠? 근데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할 걸. 먹다가 중간에 담배 한번 피워야지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인정? 형 그냥 많이 먹을 수 있으면서. 그냥 많이 드시면서 왜 담배를 피신다고 그러지? 닭껍데기 다 처무라. 닭도리탕은 제가 밖에서 좀 먹고 왔어요. 좀 덜어가지고. 오늘 숨길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. 명드가 그거 절반 이상 먹고 고기 하나 먹자. 숨기는 걸 좋아하실 텐데. 명습이 이응지은. 요즘 밥 안 먹고 출근해 되겠는데요? 맨날 형이랑 같이 먹는데? 밥 안 먹고 출근할까? 볶음밥에 고기만 먹어줘. 고기만 먹어달라고요? 저는 오늘만 삽니다. 먹고 출근해서 또 먹어 살쪄야지. 먹고 또 먹어야지. 형 고기 양파예요 양파.
여기 남았다요. 여기 그거 이거 형제 있어요. 다 남았어요. 다 먹어. 계란도 뻑. 맛있다. 지금 쉴드 몇 개임. 영두가 고기를 닭볶음탕에 찍어서 먹어줘. 고기가 없는데요? 고기가 없어요. 키키키키키키 떼지며 까는 소리 안 해? 문장구라고요? 영두가 파전에 해물만 다 골라 먹자. 너 살 잘 안 찌지. 근육 늘리면서 살 찌워 너처럼 마른 사람 찌려면 이렇게 해야 돼. 빨리 젓가락으로 문다고. 양파만 냉구고 다 먹어. 5초. 4초. 무슨 형 왔어? 고기. 볶음밥에 밥이랑 야채 빼고 다 먹자. 내가 커버 칠게. 와, 고기 하나 남았네. 한대 보라. 아니, 명자 내가 질문 몇 개만 하자. 영등님 아까 부탁한 대로 다 먹어주세요. 사람들이 1415 소래요 살이. 사냥이님 감사합니다. 그냥 제가 질문 한 몇 개만 할게요. 그냥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요. 질문 몇 개만 하자. 이 밥 이름이 뭐야? 삼겹살 볶음밥. 근데 지금 여기 삼겹살 몇 개 있어? 한 개요. 너 삼겹살이 씨발 계란 후라이냐? 한 개만 할게? 아, 100점 감사합니다. 아, 삼겹살 계란 후라이야? 왜 하나만 있는데? 형, 살 빼라고 제가 저도 비비 주세요. 오케이, 삼겹살 남은 고기 개수는 K 남은 머리털. 삼겹살 12분 시켜라, 푸파하자. 아니, 삼겹살 너 영두가 그럼 나 살 빼라고 그런 거고 너는 살 쪄야 되잖아. 아! 삼겹살 12분 시켜. 밥 먹는데 왜 갈 거냐? 아, 형 근데 형 어머님이 저에게 특명을 내려주셨어요. 뭐라고? 형 밥 많이 뺏어 드시라고. 언제? 항상 내려올 때마다 중규 밥 많이 뺏어 먹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. 예 어머님 제가 또 안 드릴 순 없잖아요. 폭풍광해님 별풍선 100개 맞죠? 또 잡아줘. 아이고 폭풍광해 형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 남은 삼겹살 가위로 난도질해서죠. 사냥이님 식사시록에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먹어라 먹어라.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원래 좀 약간 이렇지 않습니까?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먹어.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먹어.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? 야 준규야 니 그렇게 먹다 배 나온다 임마. 준규야 그만 먹어라. 니 방송에서 그 먹방 할 때 그 마이 좀 먹지 마라. 1인분만 먹어라. 준규야 왜 그러는 거지? 내 형 진짜 요즘 배 나왔어요? 저 죄송한데 배 안 나왔습니다. 좋아. 님 별풍선 1414개 맞죠? 아이고 케케 좋아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성희씨 택가야. 삼겹살 남은 한 개. 저는 3개 먹었어요. 어쩌라고요. 1414개 맞죠? 또저 다죠. 네. 진짜 신나셨어요. 계란 후라이도 있네. 계란 후라이 빵! 형 안 먹냐? 그거 밀크 시스리니까 챙겨 먹어. 나이살이지 뱃살 늘어나는 거 키키은. 형 나 오늘 생일인데 집에서 혼자 생파 중이야. 생일 축하한다고 말 좀 해줘요. 생 축하합니다. 생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생파은 생 축하합니다. 야 근데 생파가 너는 언제부터 왕따였냐? 준규야 엄마가 입에 밥 넣고 말하는 거 아니랬지. 개빠가. 폭군광해님 별풍선 100개 맞죠? 또저 다죠. 형 생일이 11월 23일이잖아?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혼자 방송해. 혼자 있어. 알지? 1415 또 사듀 기어치나. 하지 마세요. 아 근데 밥 먹는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슈밤비뇽님 식사식사에 감사합니다. 태케조아님 식사식사에 감사합니다. 그래 그 미지의 그 팬이야. 근데 니 누가 나르게 먹으래? 니 이제 11층에서 한번 날아볼래?
T형 하이 탈모의 조직 재료 찾아보고 있어요. 나 뻑뻑한 살 못 먹는다고. 1415화 내실 거임. 아니면 화는 안 내죠. 돈 주는 건데. NS 빛나 님 별풍선 100개 막죠. 아, 또저 다죠. 빛나님 감사합니다. 날개 좋아하면 바람둥이라 했는데요. 바람둥이에요? 응. 음식한테 바람둥이야. 나는 한 음식만 좋아. 먹는데 갈꾸지 마라 대기야. 그래서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하고 K님, 요것도 좋아하고. 너무 재밌어요. 씨발 왜 자꾸 내 먹방을 맘냥이 보는 거지? 형 날개 되게 맛있다.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, 예를 들어서 김봉준 먹방이랑 김봉주가 컨텐츠 하는 거랑 딱 비교했을 때 무조건 김봉준이 컨텐츠 하는 걸 보는데. 근데 언젠가부터 니네 둘이 좀 닮아간다. 내가 오늘 그 뭐야 컨텐츠 한다 그랬잖아. 이거 끝나고 나서. 네. 이게 끝나고 나서 무엇이든 자랑하세요를 한다 그랬는데, 뭐 돈이든 여자친구든 몸매든 뭐든 자랑하라 그랬는데, 내가 봤을 때 그 컨텐츠 한다 6천 달이까지 떨어질 것 같거든. 많이 봐야 6천 명이야. 많이 봐야. 와 진짜 양아치 봐도 뭐라 하네. 무슨형 보고 싶어지네. 왜요? 요거는 먹을 수 있겠다. 요 살 뭔지 알죠? 뼈 위에 붙어 있는데 말랑말랑한 살. 그냥 왔어요님 5초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냥 왔어요. 네. 야 근데 버그는 기훈이가 원조야 아니면 진짜 햄버그님이 원조야? 나 햄버그님 유튜브 영상 요즘 다 보는데. 떡살이나 먹자 광어형. 근데 아직 안 바삭바삭한데? 야 말랑말랑. 너무 굵게 만들었다 맞지? K형 왜 손가락에 은박지를 감고 있노? 아 햄버그님이 원조구나. 그래? 풍 쏘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왔어요 님께서.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뭐 했냐? 버거 배달이야. 다시 해봐. 누가 더 잘하나 해보자. 자 니부터 해라. 파전을 빡! 네! 그런데 명수비 요즘에 먹방할 때 얄미운 게 착각인가? 이 새끼들 형제 같네. 아 제가 더 잘하죠. 한번 더 해볼래? 바보가 생키키키. 바보들의 행진. 오리지널로 해보라고요? 오리지널이 버기 아니면 워터 버기야? 응? 뭐예요? 그냥 버거기야? 그냥 버거 해봐. 버거! 네. 아 오빠랑 같아져서 얄미운 거였구나. 역시 형의 버거를 남다르게 버거 하면서 다 드셔버리잖아요. 남다르시고 오늘 방송 끝나고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겠다. 버그랑 백이랑 그 사이 때문에 해야 된다고. 백요? 버그랑 백이랑 사이. 네. 백. 콜라로 버그하고 꺼까지 이 연타가 보자. 어떻게 해 그걸? 백. 안 나오는데요? 아 근데 진짜 레알 개맛인데 진짜. 이게 진짜 많았는데요. 빙구강어 탈모 못 고쳐라. 그러게. 유튜브 보다가 명득 매니저님 보려고 왔어용. 명득 매니저님 팬이에요. 명득이 요즘 유튜브에서 그 뭐야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사진 올리고 하더라고요. 뭐라고요? 나보다 셀카를 자주 올리시던데. 뭐 인스타요 형? 네 예, 물티슈 주세요. 아 형 옷다는 거 미남 만들어 준 거잖아요 형 인스타로. 물티슈는 달라니까요. 물티슈 달아요. 아이고 그냥 왔어요 형님 감사합니다. 그 닉네임 변경해서 앞에 K 대문자 달면 돼요. 아 형 용돈 준다고 그거 올리라면서요 형. 언제 내가 그랬는데. 미남 만들라고.
아, 저 그런 적 없습니다. 저 잘 봤습니다. 그 인스타 팔로우 많아졌나? 네? 몇 명인데? 꽤 꾸준하게 늘던데요? 몇 명씩? 와, 늘 어김없이 처먹고 있네. 800명? 식사가 네. 평화로워 보인다, 중규야. 아예 안 했었거든요. 아이디가 뭔데? 홍보 한번 해라. 아, 다 아실걸요? 다 아세요? 어떻게 다 알아? 씨발 9,000명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800명밖에 팔로우가 아니 안 뭐 이제 팔로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워서 하는 거죠. 외로워서 형. 나롱이님 별풍선 아이고 나롱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 모리샤님께서 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 아는구나. 울타기네 광어워진다. 1995.md MD? 왜요? MP였어요.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없어졌어. 다 먹었네. 유튜브 친구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